안녕하세요, 핫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남구 이천동입니다. 이천동 보면 저기 명동 내거리 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앞쪽에 저 보이실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펜스가 다 쳐져 있죠.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명덕역, 명덕 내거리, 도시철도 3호선 터미널이 바로 있습니다. 명덕역에서 건들바위 내거리 가는 길목에 제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오늘은 요즘 뭐 나와 있는 시세들과 물론 비교해 보시면은 오늘 매물이 아 괜찮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겁니다. 대지가 124평에 매매가 이제 16억에 나와 있는 매물인데요. 건물에 대출이 없고 전부 다 월세를 받아두셔서 투자 금액은 좀 들어갑니다. 하지만 위치가 너무 임대업 하기에도 좋은 입지고, 그리고 수익도 가구수가 많아 수익도 잘 나오는 매물이라서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 한번 영상 보시고, 건물 바로 옆에는 지금 철거를 다 해둔 상태입니다. 저기 명덕 내거리 쪽에는 명덕지구 이제 이편한 세상 약 1070세대, 약 1800세대 정도 가까이 되죠. 그리고 요 앞에 여기 펜스 쳐진 것도 약 200세대 정도 아파트 지금 신축하려고 철거된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건물이 있는 쪽인데요. 여기도 아마 경기가 좋았으면 벌써 재개발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지금 대구가 사실 부동산 경기가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 향후 요런 이제 개발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당장 개발만 기대하고 오시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 오늘 매물은 주변 시세에 비해서 매매 가격이라든지 그리고 가구수 등 따져봤을 때 월 수익이라든지 내가 안고 가야 될 부담이 적은 그런 매물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 매물인데요. 오늘 매물은 대지 124평. 아우, 엄청 크죠? 주차장도 양방향 주차 이렇게 나옵니다. 주차장 사이즈도 큼직하니 잘 되어 있고요. 주변에는 이런 원룸들이 많이 밀집이 되어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여기 교대 학생 수요도 있고 동성로 시내권 임대 수요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가구들이 많습니다. 명덕 쪽이라든지 이쪽에 이런 다가구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게 다 멸실이 되고 거의 뭐 8만 평 부지에 원룸들이랑 주택들이 많이 멸실이 됐겠지 않습니까? 그 8만 평 부지에 있는 건물들이 다 부셔지고 나니까 오히려 여기는 뭐 새를 찾는 수요가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인테리어가 잘 되는 위치라고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고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건물 내부 들어왔습니다. 날씨가 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자, 이제 바로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이때 당시에 지은 건축물들은 엘리베이터는 없어요. 이때는 엘리베이터 넣을 공간에 방을 하나 더 놓고 세를 더 받을 그런 목적으로 많이 건축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터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구조가 이렇게 안쪽으로는 네 가구 있는 구조이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두 가구, 총 여섯 가구 들어가 있는데, 원룸 세 개, 투룸 두 개, 쓰리룸 하나, 이렇게 2층하고 3층하고 동일하게 세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3층이고요. 3층도 이렇게 구조가 똑같이 2층하고 되어 있죠. 아무래도 땅이 크다 보니까 복도도 엄청 넓어요. 자, 이렇게 2층, 3층 보여드렸고, 위에 원룸 하나 공실 있는데 그거 하나 보여드리고 제가 한번 옥상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5층인데요. 5층 이제 오르는 입구 쪽에 여기는 옥상. 옥상 올라가는 길이고, 5층은 이런 식으로 복도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원룸 3개와 투룸 하나, 그리고 주인세대 있는 구조인데, 여기 원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원룸 구조인데요. 중국 난이는 좀 됐지만, 여기가 이제 주방 분리형 구조로 구조가 잘 빠져 있고요. 그리고 원룸이 이제 비어있는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요 비인지 이제 세입자가 나가자마자 이렇게 도배를 직접 하시려고 하고 계시고, 여기 화장실도 사이즈도 큼직하게 잘 빠져 있고요. 베란다까지 이렇게 별도로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이런 구조를 뽑았으면 아, 이 집은 정말 참 감각 있게 구조를 잘 빼신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위층 옥상으로 올라가서 내용 제가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아, 건물 옥상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아무래도 땅이 크다 보니까 옥상도 엄청 넓어요. 자, 옥상 이렇게 보면 창고도 하나 짜여져 있고, 옥상 입구 여기 이제 옥탑방이죠.
옥탑방 여기도 이제 월세를 한 30만원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세를 넣고 있고요. 자, 여기 바로 뒤쪽에 보시면 저기 명덕역 보이시죠? 고속철도 3호선 그리고 지하에는 1호선 1호선 3호선 교차역입니다. 역도 이렇게 가까이 있으니까 뭐 어찌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건물 뒤편에 보면 이 편한 세상 명덕, 저기가 명덕지구죠. 약 3개 지구를 합쳐서 지금 아파트 열심히 짓고 있고요. 바로 앞에 이 부지는 또 다른 시행사에서 지금 진행을 했던 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트도 약간 200세대 정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 매물은 요 주변에 아파트가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 개발할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데, 이 지역까지 뭐 지금은 당장 분위기가 너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시면서 뭐 투자 목적으로도 생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 건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바로 밑에 상하 맨션도 같이 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현재 있는 이 지역 자체도 재개발 지역으로 현재 묶여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 뭐 분위기가 안 좋은 건 다 아실 테지만 나중을 생각해서 투자 겸 가지고 가실 동안 월세 받으실 분들, 그럴 분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우선 요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룸 9개, 투룸 5개, 쓰리룸 2개, 주인세대, 그리고 옥탑 구조로 총 18가구입니다. 대지는 411제곱미터, 건물은 659제곱미터, 대지 9평 산산시 124평, 건물 199평입니다. 건축연도는 2003년 10월 18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6억. 대출은 설정은 좀 더 되겠지만 현재 쓰고 계시는 건 4천만원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현재 대출은 4천만원, 임대보증금, 주인세대까지 임대시에 3억 900만원 예상이 되고요. 현재 인수가격 12억 5,100만원 되겠습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570만원에 이자 제외하고도 약 550만원 수익 남는 건물이고요. 주인세대 거주를 하신다고 하시면 인수가격 14억 5천만원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물 내용은 이렇고요. 여기는 뭐 바로 앞에 보이는 것처럼 명덕 내거리를 끼고 있기 때문에 뭐 거주하시기에는 정말 편리한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3호선도 이렇게 가까이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임대업하기에는 아주 최적화된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바로 앞쪽에 교대생들 이쪽에 많이 임대 수요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대구 중심 동성로 반월당 내거리가 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명덕에서 바로 한 코스예요. 시내에 종사하시는 직장인분들도 이쪽에 임대를 많이 찾으러 넘어옵니다. 아래층에 보셨다시피 방칸살 자체가 좋지 않습니까? 충분히 다른 집들과 요즘 뭐 신축 작은 평수들보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고 뭐 주차도 편리한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새 놓고 하기에는 걱정 없는 매물이고요. 현재도 지금 저기 말고는 이제 막 이사를 나가셨는데 저기 말고는 만실입니다. 그런 내용을 살펴보시면 오늘 매물은 임대업 하시기에도 적절한 매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